칠곡군은 지난달 말 교육부를 찾아 6.25 전쟁 다부동 전투를 대첩으로 격상하고 교과서에 실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동족상잔 비극의 적절한 표현은 아니며 교과서 수록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칠곡군 다부동. 다부동 전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혈투로 춘천지구 전투,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3대 전승으로 꼽힙니다. 우리 이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가 바로 이제 다부동 전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단장이었던 이제 백선엽 장군도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최근 칠곡군은 다부동 전투를 다부동 대첩으로 격상하고 교과서에 전투 내용을 실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평화적 통일과 동포애를 강조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꼬집습니다. 주로 외적과의 싸움에서 우리 민족이 승리했을 때 대첩이라고 하는데요. 다부동 전투를 대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동족 상잔 간에 벌어진 전투를 통일의 대상을 적으로 내미는 외적과의 싸움으로 하는 것이어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부동 전투를 교과서에 실는 것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교과서에서 특정 전투를 다루는 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부동 전투도 충분히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는 예제가 될 수 있지만 다부동 전투 외에도 많은 전투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서 지역적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다부동 전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더라도 내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부동 전투라든지 백선엽 장군 기념을 통해서 오히려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데 방해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부동 전투의 교과서 수록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선 역사 교과서 이념 논쟁이 다시 불붙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 해석도 다르고 제 생각에는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이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CN 뉴스 전복울입니다.